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흥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어느 마을에 한 훌륭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어요. 네, 이 어르신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첫째야.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오늘 밭에 가서 감자를 캐야겠구나. 네, 염려 마세요. 제가 일하러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떨까 한번 보겠어요. 둘째야, 둘째야.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형을 좀 도와서 같이 감자를 캐면 좋겠구나. 아이 참, 아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 배달해서 일을 하라고요. 아우 전 싫어요. 정말 얼굴도 새까맣게 탄단 말이에요. 저는요 장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돈을 왕창 벌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얘야, 그렇게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야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아유, 저 둘째 저 녀석은 언제나 철이 들는지. 아유. 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 또 왜? 아버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뭔 기회? 아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거예요. 저에겐 큰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물려줄 돈 있잖아요. 유산. 아이 그건 아빠가 죽어야 되는 거야.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올게요. 넌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안 된다고. 아, 아빠, 아빠, 제발 부탁해요. 안 돼, 안 돼. 아, 아빠. 안 된다고. 아빠가 돈 안 주시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떼를 쓰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에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유.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몸이나 성하게 해서 돌아오너라. 다치지 말고, 에휴, 굶지 말고, 에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둘째 아들은 기어이 아버지를 떼를 써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드디어 먼 길을 떠났어요. 돈을 벌겠다고 먼 길을 떠났어요. 과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누구나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게 된 둘째 아들은 술만 먹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아주 나쁜 친구들만 사귀었어요. 자, 오늘도 술 좀 먹자고. 자, 먹자. 먹자. 꿀꺽, 꿀꺽, 꿀꺽. 자, 브라보. 쨍그랑 따라시다. 아, 나중에 보니까 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 나는 알고지가 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가서 돈 좀 구워야 되겠다. 여보게! 어? 웬일이야? 여보게, 내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돈 좀 구워주면 안 돼? 뭐? 날더러 돈을 구워달라고?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이라고. 이제 일 없으니 딴 데 나가봐. 이거 봐, 너무한 거 아니야? 돈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 돈 없으면 당장 사라져. 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정한 곳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시는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마침 가뭄이 들자 농장 주인은, 아, 이거 봐, 지금 흉년이라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정 배가 고프면 그 돼지 먹는 돼지 죽이라도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들은 지엄열매라는 죽을 먹었어요. 지엄열매는 돼지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나 조금만 줘. 꿀꿀꿀꿀. 꿀꿀꿀. 아. 꿀꿀꿀꿀. 맛없어. 다 토했네. 네, 그래서 이 둘째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들도 배가 부르도록 먹는데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버지께로 가서 일하는 일꾼이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보자. 가자, 가자, 가자. 네,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향집을 향해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휴, 우리 둘째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아, 그런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저기 오고 있는 것이 둘째가 아니냐? 아, 둘째야!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히 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로라 써주세요. 예, 아버지. 이놈아, 일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얘들아,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새 신발과 새 옷을 가지고 와라. 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주 즐겁게 잔치를 벌리고 있었어요. 아, 이 소리를 듣고 마침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 녀석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아니, 그런 놈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려? 아버지!
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천치를 벌리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어이 아버지 너무하셔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 둘째 녀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자, 너도 같이 가서 고기나 먹자구나. 싫어요. 나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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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사랑의 아버지는 이렇게 죄를 지었던 둘째 아들을 쫓아버리자 다시 맞아들였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주의 내 놀라와 내가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내 속에 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넌 천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사랑.